예, 자미가 오늘 왜요? 저요, 어제 영상 찍고 왔어요. 대박이죠? 뭔 영상을 찍었는데? 중국어요. 오케이, 자미가 단어 F레벨 첫 단어 있는 거 저 위에. 오케이, 89점. 예. 왜 89점밖에 안 나왔어? 하나인가 틀렸던데? 오케이. 하나과 두개 틀려갖고 89점? 하나의 몇 점이요? 이미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는 어떻게 쓰죠? B E 효과의 소리 B B C A Because you AU는 힘을 합쳐서 뭐 된다? 8월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8월달 August. August. 얘가 무슨 소리네요? 어. 그래서 because 그다음 because 그다음. 잠시만요. SE. 네, 그래서 소리. Because는 접속사래요. 예. 오케이, 그래서 I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몰라요? 한글이 아니 글씨 한글이 읽어보세요. Because I'm 한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배고프기 때문에. 네? I'm hungry가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배가 고프다인데 읽어보세요. Because I'm hungry는 무슨 뜻이 됐어요? 아,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에. 이런 일 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고 한다고 했죠. 예. 오케이. 그래서 cool fall. Cool fall. Cool fall. Cool fall. 오케이. Okay. 그러면 읽어보세요. In cool fall. In cool f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니까 서늘한 가을에가 되겠죠. 에. 언제? In cool fall. 아.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제비시 전치사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한번 만나봅시다. Will be fat. 오케이. 너 그렇게 자꾸 단 것만 먹으면, 너 자꾸 그렇게 단 거 먹으면. 단 거 맛있네. 읽어볼까요? You will be fat. 무슨 뜻이에요?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됐네요. 누가? You가 다 will be fat 할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그래서 will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양념? 어마 할 것이다. 오케이. 양념시를 쓸 때 규칙은 반드시 뒤에 비동사. 네? 아 하다. 뭐뭐 한다 라는 뜻이 와야 한다.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오케이. go의 뜻은 가다. 가다. be fat의 뜻은 빅패스의 뜻은 뚱뚱하다. 패스의 뜻은 뚱뚱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고요. 원래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You are. 인데 여기에는 왜 are가 아니고 원래 모습인 be가 와야 된다. 양념이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좋은 사람이야. 헤헤헤. 오케이. 여기서 town.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오 맞췄어. 이거 볼까요? In my town. In my town.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의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in my town.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오케이. 앞제비시네요 또. 예. Yeah.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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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아야. 잠시만요.
인스 아 이거 아닌데 아 맞지 신문 뭐다 잠시만요 아 아닌데? 메이스? 아 잠시만요 메이스? M이랑 S가 들어가는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난다 아 뭐였지? 상대방에게 당부할 때 쓰는 Make sure Make sure 아. Make sure 맞았구나 You eat this. 네, 읽어보세요. Make sure you eat this. Make sure you eat this. You eat this. 뭔 소리일까? 너는 그것을 먹을라? 먹을? 이것만 읽어보세요. 너는 그것을 먹다. 넌 그것을 먹는다. 이것을 먹는다. 아, 이것. 그럼 make sure you eat this. Make sure you eat this는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Make sure you eat this는 You should eat this. You should eat this는 뭔 뜻이야? 너는 그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그렇죠. Make sure가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 그렇죠.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 당구의 말. 꼭 뭐뭐 해야 돼. 꼭 뭐뭐 해야 돼. Make sure 한 다음에 누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여기에는 접속사 that 뭐 만드는 대신이야? 건 만드는 네가 게. 이거 먹는다. You eat this. 누가 네가 이거 먹는 것 that you eat this. 네가 이거 먹는 것을 반드시 해라. Make sure that you eat this. Okay.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하세요라고 뭐 할 때 쓴다고요? 당부할 때, 아니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당부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복수가 뭔데? 복수요? 여러 개 있는 여러 거. 여러 개죠.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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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뭐예요?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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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 Something is happening. Something is happening. Something is happening.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중이다.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 Something is happening. 뭔 일이 생기고 있는 중이야? Something is happening. Happening. 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중이니?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뭔 일이 생기고 있니? Something is happening. 물어야 되는데요.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Happening? 뭔 일 있냐?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Is something happening? Happen. Okay. Wait. M-A-L-T. Melt. 뭐라고? Melt. M-E-L-T겠지. Melt. 아, E예요? 어? A로 봤는데. Melt가 아니고. Melt잖아. 무슨 MELT야? MALT지. 아. Melt. 스피어스. A로 만든. 알파벳이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죠. 눈이 이상한가 봐.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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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양념시.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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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래요. 그럼 뒤에 누가 다 와야 되겠네? 나. 네. 에이. It. This.
그래서 이것들 After you eat this. After you eat this. 뭔 소릴까요? 너는 이것을 먹은 후에. 네가 이걸 먹은 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아 잠시만. 네가 이거 먹은 후에. 언제 먹은 다음에. 언제? 언제죠 언제? 예. 왜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예. 앞제비 시로도 쓰입니다. 예. 그러면 뒤에 무슨 시를 놓을 수 있다? 아 뒤에 하다시. 아네 After go 뭐 이런 건가요? 아 아니요. 누가 왔다? 앞제비 시는 앞에 놓는 말인데 무슨 시 앞에 놓기 때문에 앞제비 시라고 했습니까? 예. 뭐였지? 하다시. 아, 그렇죠. After go. 뭐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After eat. 이름 시네. 어? 네. 앞잡이 시 뒤에는 무슨 시? 이름 시. 왜 물어? 이름 시. 이것도. After school. After school. 뭔 소리야? 아, 학교. 학교 마친 후에, 네. 수업 후에, 네. 학교 간 다음에, 네. 방과 후에, 네. 앞제비 시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네. 진짜로? 아, 방과 네. 후에가 뭐라고? 방과 후에, after school. After school. 네가 이거 먹은 후에? After you eat this. After you eat this. After. Post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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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셀 수? 있죠. 당연히 셀 수 있겠지. 하나 있으면. First card. 네? Of card. 둘 이상 있으면. First cards. First cards. 효과.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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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같은 말은 이거겠죠. Very big. Very big. 매우 큰. Huge. To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uch는 양에 대한 얘기니까 Too much books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Too much book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Too much water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Too much book. 오케이. 뭐래? 책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아 양 있네. 오케이. 너무 많은 책이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s. Too many books.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이름시의 복수요. too 네.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 이름시가 온다. 아 양이구나.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숙제. 아 too many. 그래요? 아 too 숙제는 셀 수 없습니다. too much homework. too much homework. too much homework. too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이름씨가 와야 된다고요. s 붙일 수 없는 뜻이 와야 된다고요. 네. book은 book. s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 그래요? too many books 아니야?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면 여러 개라는 티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books.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봐. 계속해서 다음 친구 뭐야? 예? 가요? 안녕하세요. During. During. During 뒤에는 어떤 것이 와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last summer. 네. 아 동안 지난 이거나.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during last summer. 얘는 앞제비시라서 뒤에는
공부하는 것. 어떤 것이 와야 된다고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와야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during last summer가 뭐 뜻이었더라? 지난 여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long? During last summer. 얼마나 오랫동안? 지난 여름 동안.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rite down. Festival. 무슨 시조? 이름 시조. Best title. Fat. 무슨 시? 어떤 시? Hot summer. 그러면 더운 여름 동안. During hot summer. Hot summer. Okay. 그래서. statue. 오케이. There is. 단수가 뭐야? 하나 있는. 한번 길어봤자 it, he, she인 것.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없어요? 녹으면 물처럼 되기 때문에. Chocolate. 그래서 셀 수 없단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too many chocolate이야? too much chocolate이야? too much chocolate. 오케이. 셀 수 없다 했으니까 양으로 얘기해야 되겠고 too much chocolate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Be fat. 오케이. 하다시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되고요. 예. Visit.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죠.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